우리가 저기 중고등학교 시간에 국사, 뭐 현대사, 그다음에 근현대사? 요즘엔 근현대사, 요즘엔 어떤 이름으로 뭐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위에 써 있죠. 슈퍼리그 2일천하. 네, 우리 역사에도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렇죠. 3일천하. 김옥균, 그다음에 박영효.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인물이 서재필, 필립 제이슨.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이죠, 이제 그렇죠. 그분은. 필립 제이슨이죠. 그래서 제가 필립 제이슨이라 항상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3일 만에 끝났습니다. 큰 이유는 이두 가지였는데 아주 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어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외세를 끌어오려고 그렇죠. 했다라는 면에서 슈퍼리그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외세 미국의 자본을 끌어오려고 했다. 끌어오려고 했고. 근데 진짜 묘하게 비슷해요. 이거 진짜 역사의 되풀이라는 게,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이 절대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페레즈가 갑신정변을 알까요? 모르죠. 혹시 모르지. 알았으면 대비했을 수 있지. 근데 와 나는 저 일단 먼저 네.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이 다시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뒤쪽에 또 영상을 찍을 테지만 UEFA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슈퍼리그는 지금 완전히 와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빅6가 다 탈퇴했습니다. 스타트를 끄는 건 맨시티였고 맨시티는 아예 이제 클럽 공홈에 때려 박아버렸죠. 클럽은 유럽 슈퍼리그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맨시티랑 동시에 나온 게 첼시였어요. 뭐 지금 어떤 기사에서는 첼시가 가장 먼저 이 선택을 했고 맨시티가 발표를 가장 먼저 빨리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첼시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첼시 중계를 하고 왔잖아요. 0대 0이었죠. 0대0 끝났습니다. 그거 저기 킥오프 시간 뒤로 빠졌죠. 15분 미뤄졌죠. 첼시 팬들이 이제 스탠포드 브릿지 앞을 확인하는 바람에 미뤄졌는데 그래서 막 체유가 막 나와가지고 아좀 이렇게 팬들한테 다독이고 시간을 달라 기다려달라 근데 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뭔가 있었겠죠. 왜냐면 그 항의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맨시티 탈퇴한다고 이제 공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BBC 통해서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빅6 전원이 탈퇴할 것이다라고 속보가 딱 처음에 나왔고 영국 문화부 장관이죠. 올리버 다우드는 맨시티와 첼시의 탈퇴 소식을 접하고 남은 네 팀에게도 탈퇴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너네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맨유 이 네 개 팀이 추가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탈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 기존에 슈퍼리그에 참여하려고 했던 확정된 12개 클럽 중에 절반이 나가립니다. 그렇죠. PL이 6개 팀이었으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6개 구단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 서포터즈 이 지지자들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었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들의 소중한 공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스날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실수했고 사과한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하나하나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일단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첼시는 아직 성명서가 안 나왔는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안 나왔는데, 네. 사이먼 필립스에 의하면 영국 시간으로 오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한 오후쯤에 공식적으로 뭐가 나오겠죠. 성명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리에랑 라리가 두 리그가 나왔어요. 요거와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걸 할 건데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거는 남은 클럽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든 간에 힘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사실상 실패라고 생각해도 돼요. 숫자만 봐도 12팀 중에 6팀이에요. 예. 절반이 나가리가 된 상황에서 남은 6팀으로 뭔가 꾸리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실패에 대한 이유, 왜 이런 모양새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슈퍼리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제부터 반대 의견을 표했는데 이런 어떤 의견이 오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흥미롭다라는 얘기도 자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이 빨리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원래 페레스 회장이 이 카데나세르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엘 라르게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슈퍼리그 관련해서 이제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면서 이 출연이 불발이 됐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이제 스페인어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는데 제가 확실하게 들은 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내가 100% 이거 명확하다. 직접 들은 거예요? 스페인 방송을? 네. 이 알바로 데그라도라고 이 이제 카데나세르 기자인데 프리미어리그 쪽 담당하는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방송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진행자 한 명 있고 여기에 이제 초대로 이제 게스트가 몇 명? 이제 한 명쯤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러오고 현지랑 전화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뭐 누구누구 뭐 기자 누구누구 리포터 하면,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네 뭐 저는 지금 어디에 나오신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이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화면이 직접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통화음이 나오고 네. 아. 우리가 했던 그 이스타 콘텐츠랑 비슷한 뭐 그런 거 네. 뉴스에서 하듯이 오케이. 그래서 이 알바로 데 그라도라는 이 기자가 기자에 의하면 맨시티가 탈퇴 성명을 딱 발표하고 나서 현지 기자들이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는 이거 빅식스 전원 슈퍼리그 다 탈퇴할 거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 성명서가 나오기 전부터 쫙 깔려 있었던 보도 내용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현재 상황이라면 이건 슈퍼리그 참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알바로 데그라도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기자가 얘기한 거고. 예. 그리고 세리에 관련 얘기도 있었는데 세리에 같은 경우는 유베와 이 양밀란, 에이시밀란과 인터밀란은 세리에서 퇴출되는 거 일단 원하지 않는다. 근데 슈퍼리그 탈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빅식스의 이 탈퇴는 이미 이 맨시티가 성명을 내기 이전부터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팽배히 퍼져 있었던 소식이고 그렇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라리가랑 세리에 쪽은 아직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빅식스 팀들이 타 리그보다는 일찍 움직였다고 보는 게 정황상 맞지 않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어젯밤에 쭉 형철이가 그 뉴스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가 약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막 핸더슨이 주장단을 뭐 소집을 했다는 등 막 여러 가지 뉴스들이 그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느낌은 페레즈의 어떤 그 강경한 인터뷰 우리가 가장 마지막 영상 직전에 올렸었던 게 되게 강경한 인터뷰였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 반발이 가장 강해 보였던 것이 사실 잉글랜드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잉글랜드 정부까지 나섰잖아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게 포인트죠. 정부가 나섰다는 게 포인트고 저희가 어제 워크 퍼밋 관련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취업 비자 가지고 딴지 걸면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아예 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네. 건데 그러면 뭐 자국리그 홈그로운으로만 팀을 꾸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된 입법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렇지. 충분히 의회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국가마다 정부의 역할이 다른 거고 유럽 이 어떤 정부에서 이 펼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이 빅 식스 클럽이 피해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피해를 남겠다고 했는데 슈퍼리그에 나간다면 피해를 퇴출을 하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니네 가면 뒤져? 라고 얘기한 거랑 다른 거 없잖아. 그렇죠. 퇴출하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가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팬들의 반발과 선수들의 반발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당장 첼시 경기가 15분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막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 팬들의 의견이 지금 수용이 된 상태고 그래서 현지 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트위터 같은 데나 이런 축구 커뮤니티에 지금 댓글 보면은 런던 지역 그 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영국의 어떤 정치인들은 실제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기고 그런 상황에서 단체로 특히 런던 첼시잖아요. 첼시는 또 런던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현지 팬들 그리고 현지 언론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어떤 이야기들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뭐 사실 각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은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이야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반에 갑신정변 얘기를 했잖아요. 뭐 JP모건의 돈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기사들도 그런 게 나오더만 피파, 유에파 각국 리그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과 팬들 그리고 아마 정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크게 반발할 거라고는 슈퍼리그 쪽에서 예상을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페레스도 이거를 자기 의지대로만 발표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을 거고 구했겠죠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들어온 피드백이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정부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이 사업은 문제없다 정당한 어떤 사업이다라고 승인을 했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빅식스가 탈퇴를 하면서 이제 발생한 게 사실 위약금적인 문제도 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페레즈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오피셜한 계약서를 봐야 이게 아 이거 진짜 사실이네라고 오피셜로 때릴 수가 있지. 그렇지. 지금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도 추측할 수밖에 없고 현지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이거 다 추측이에요. 솔직히 추측성 얘기하면. 기사도 많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날조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아 클릭수를 유도하는 어떤 가짜 기사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약간
우리가 이 이후에 좀 딥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저는 사실 슈퍼리그를 출범함에 있어서 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루어져도 굉장히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빨리 나가리가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게 이렇게 빨리 발표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와야 되는 분위기일지도 몰랐고 나는 원칙적으로 유럽 축구의 문화상 북미권 스포츠의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어렵다고도 생각을 했고 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도 이거는 원칙적인 반대다. 근데 흥미로웠단 말이야. 산업 구조의 전체적인 변동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의 그림이 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그걸 못 본 거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아예 영상을 하나 다룰 텐데 보통 기득권 이것도 되게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누가 기득권인지 모르겠어. 이들이 기득권인지 UEFA가 기득권인지. 근데 지금 뭔가 시도했다가 안 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UEFA의 어떤 이게 더 기세 등등해질 가능성도 있다. UEFA 네. 제가 봤을 때 UEFA 지금 어깨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봐라. 그리고 어제 모하메드 부합시 같은 기자가 UEFA가 지금 대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그 기사도 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현재 전문가들도 와, 그 꼬라지는 더 보기 싫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가 있으니까. UEFA는 졸속행정의 대명사였어. 그래서 제가 더 아쉬운 건 이 성사가 될지 말지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UEFA에 대한 협상카드가 될 거라고까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 지금 B클럽들이 원하는 부분들, UEFA가 그동안 늦춰왔던 행정들, 미숙했던 부분들이 클럽 구단 그리고 슈퍼리그의 관계자들과 UEFA 관계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의 슈퍼리그의 아이디어와 모아진 여론들이 UEFA에 대한 공격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협상카드로 제대로 꺼내지기 전에 아예 와해가 돼버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카드로 꺼냈다기보다는 협상을 하기 전에 그냥 치자라고 맞아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안 됨.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어떤 뭐 남겼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똑같이 생각해요. 어제 우리가 페레즈 회장에 대한 어떤 인터뷰 중에서 공감한 부분이 있었고 나는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퀴는 일단 멈췄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와 지금 축구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게 와야 됐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이들에 대한 지금 슈퍼리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게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언제일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또다시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UEFA가 네. 귀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트로피만 비기하면 뭐하나요? 귀가 커도 귀를 안 열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래. 거예요. 예. 진짜 준비했다 이거. 이거 아, 지금 생각났어. 지랄 이거 사전에 준비했다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덕연이급 멘트인데 어쨌든 빅6는 모두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리그는 이 상태라면 와해. 그러면 페레즈 회장 레알마드리드 회장이기 때문에 라리가 그리고 지금 이 밀란 양밀란과 유벤투스 이른바 이 세리아의 쓰리톱은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